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 있나요? 있죠. 어떤 물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현관에 딱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어야 돼요. 문이 이렇게 닫히는 신발장. 아, 문이 닫혀야 된다? 네. 신발장 닫히는 신발장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면 쌀통. 쌀이 옛날로 따지면 곡식이라 그랬죠. 쌀이 곡식을 쌀통을 있어야지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안방에 들어가면 금고가 있어야 됩니다. 금고가 있으면 부자 됩니다. 세 가지가 있으면. 근데 금고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 드물죠, 사실은. 근데 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집은 부자가 돼요. 세 가지가 다. 근데 대기 보면 세 가지가 갖춰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꼭 금고, 쌀통, 그리고 신발장. 그 세 개가 있으면 진짜 부자가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